군광무 참담 플레르얀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 이후 첫 최상위 모델로 제작된 재즈마스터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여전히 팬더는 새로운 최상위 모델의 연구와 제작을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1966년도에 출시된 제규어입니다. 당시 재즈마스터 가격이 $349.5, 비브라토 유닛이 달린 썬버스트 스트라토캐스터가 $289.5였고 제규어는 그보다 다소 높은 $379.5로 출시되어 팬더의 새로운 최상위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규어는 재즈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상세형 허리선이라고 불리는 팬더 고유의 오프셋 바디라인으로 제작되었고 재즈마스터보다 더욱 복잡해진 멀티 컨트롤 스위칭 시스템이 채택되었습니다. 제규어는 언뜻 보기에 재즈마스터와 외관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여러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규어에는 처음으로 크롬 캐스트 패널이 채택되었고 플랫도 이전 모델들에 비해 하나가 늘어난 22플랫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5.5인치에서 크게 줄어든 24인치 스케일 길이로 빠르게 그리고 더욱 편하게라는 연주감 향상의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이전 듀얼 서킷의 리드 부분에 픽업 셀렉터와 로우컷 필터 스위치를 추가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파게티 로고에서 바뀐 팬더의 새 로고와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팬더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기타로 평가받는 제규어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60스 제규어, 팬더 멕시코 로드원 60스 제규어, 팬더 멕시코 빈테라 60스 제규어 모디파이드 험험, 그리고 팬더 멕시코 커트 코베인 제규어, 이 네 가지 모델을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제규어 멋진 기타고요. 네. 뭔가 이 정말 촌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나이의 가슴을 뭔가 이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기타이기도 하고요. 이 팬더의 연주자들이 팬더의 유저들이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다음으로 또 선호하는 기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은총 씨가 연주해준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특유의 깡통 소리가 있거든요. 제규어에는 특유의 깡통 소리가 있는데 그 깡통 소리와 이 그르렁대는 드라이브 사운드가 겹쳐지면서 험험 모델에서도 일반적인 이 깁슨에서 느껴지는 그런 험버커 사운드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날 것 같은 느낌의 거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제규어를 선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 기타마다 약간 그 상징성 있는 것 같아요.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장르를 커버하지만 그래도 블루스 블루스 기타로서의 뭔가 그 가장 강한 선이 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출발했던 그 하드록들이 등장했을 때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그 70년대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 락킹한 사운드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이키델릭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블루스가 가장 진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즈 마스터를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재즈 마스터는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저한테는 좀 이미지가 좀 더 젊은 느낌이 강한 것 그쵸?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 유행하는 메스락이라든가 뭐 포스트락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약간 좀 세련된 음악 이전에도 굉장히 이제 젊은 이미지를 대변을 했었죠. 소닉 뉴스라든지 슈게이징 밴드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기도 하고 서프락에서도 서프락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근데 이제 제규어는 딱히 뭔가 장르적인 이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쓰면 쓰는 거지. 근데 제규어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그냥 단어가 떠오르면 저항정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머스탱이랑 제규어를 즐겨 썼던 맞습니다. 그 커트 코베인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치는데 뭔가 저항정신이 있지 않을까 하면 쳤지만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더 정갈하고 사운드가 굉장히 정갈하고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제규어가 맞나?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그 오리지널 제규어밖에 안 쳐봤거든요. 사실 요즘 기성 제품을 처음 쳐보는 거였는데 오 놀랐습니다. 오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당황했던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외에 이 범용성도 갖추고 있는 기타고요. 클린 사운드부터 이 거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은총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젊음을 대변한 듯한 느낌을 가진 스타일리시한 기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조작이 복잡해요. 조작이 복잡하고 실제로 제규어를 쓰는 연주자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 너 다 쓸 줄 아냐? 다 쓸 줄 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통 한두 개 잡아놓고 치죠.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 팬더에서 처음 제작을 했을 때는 정말 다양한 톤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연주자들이 변화무쌍한 사운드를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진행한 컨트롤 시스템인데 이 실제로 연주자들이 달가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늘 저희가 다뤄봤던 커트 코베인 시그네처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커트 코베인이 썼던 이 시스템 자체를 복원한 기타라고 해서 이 밑에 보면은 톤 셀렉터가 아예 3단으로 달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후기에 이제 커트 코베인의 제규어를 보면 아예 테이프로 다 발라놔 버렸어요. 나는 이게 안 쓰겠다. 하나밖에 안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제규어 또 이게 기가 막히게 쓰는 연주자들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또 보면은 또 특히 이 일본 뮤지션들 가운데서 제규어를 쓰는 연주자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참 이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슈퍼스트랩 보면은 막 그런 뭐 스위치 같은 거 많이 달려 나오잖아요. 저 제규어가 그 연도 때는 그쵸. 최첨단 기타였던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끝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새로운 게 많이 달려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사람들한테는 약간 충격적인.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 요즘에 지금 아이폰 최신식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한테 뭔가 약간 아날로그적이고 되게 빈티지한 감성을 주는 건데 사실 이거 열어보시면 배선도 굉장히 복잡해요. 하여튼 뭐 여러분도 요거 한번 오늘 들어보셨으니까 자신한테 맞는 기타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고 형님은 오늘
제규어 중에 어떤 게? 저는 커트 코베인 시그네처가 가장 제규어다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 그 그르렁대는 사운드, 아까 말씀드렸던 깡통 사운드가 잘 어울려지면서 이 커트 코베인이라는 뮤지션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굉장히 뭔가 거친 느낌을 잘 살린 기타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원정 씨는 어떤 기타? 저는 제일 처음에 쳤던 이제 USA. 그거 딱 쳤는데 손이 쫙쫙 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커트 코베인도 너무 훌륭했고 사실 저도 만약에 제가 제규어를 산다면 이 USA 아니면 커트 코베인 둘 중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규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연주자 분들이라면 이번 특집 참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규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귀가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다음번에 또 다른 기타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